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뉴스의 현장으로 날아가 볼까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마도 헌법재판관 머리에서 나는 연기겠지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개발 세 발로 써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는 참사 당일 낮 3시 35분경 관저에서 미용 담당자로부터 약 20분이 걸리는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지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는 그 시각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아 검토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무실에서. 관저와 집무실은 전혀 다른 공간이지요? 거짓말을 거듭하다가 스텝이 꼬였나요? 아니면 박근혜 각하가 원래 유체이탈이 가능하셔서 몸 따로 영혼 따로 업무를 보신 건가요? 이번엔 청와대 상공입니다. 박근혜는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자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2일쯤 끝장 토론 형식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봤자 어버버일 텐데 이거는 왜 또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감이 박근혜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장단에 놀아나는 언론들, 친박 인증하는 셈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분들이 캐스팅돼야 인정받지 않을까요? 사회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패널 안민석, 박영선, 조응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복현 JTBC 기자, 김의겸 한겨레 선임 기자, 노태강, 네, 박근혜가 찍은 나쁜 사람이죠. 초대 가수 이승환, 네. 이러면 아마도 그 끝장 토론 시청률 대박이겠지요? 아울러 그 끝장 토론, 박근혜를 끝장내는 토론이 될 테고요. 서울 양재동 상공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바른정당 서울시당 장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바른정당에 입당해 당당하게 경쟁해서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반기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바른정당. 반기문이 들어오면 새누리당 분당 이후 하향세인 바른정당. 활기를 띠게 될까요? 바른정당이 기름 바른정당이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기름 장어가 들어와야 말이니까요.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본인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만에 공개 돌아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국제적 위상주의는 그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갈갈이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정이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은 꺾이고 계속과 불리는 일상처럼 우리 곁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안이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흔들리는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의 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대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평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압제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면서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가 늘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사회의 동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귀국의 주변에서 제 개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떠돌고 있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동안에 저의 그 경험과 시경을 정치 참여를 통해서 조국의 발전에 기하겠다는 저의 순수하고 청렴 소박한 뜻을 왜곡 표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의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의혹 해소부터 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의원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반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의 뇌물 혐의 기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는 말을 우리는 지난 두 달간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범죄자들로부터 우수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생과 조카가 벌인 국제사기극의 간판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반기문 전 총장입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사기극이 벌어질 시기에 사기 피해자인 성완종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모른단 말로 무관함을 증명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그리 허술한 자리가 아닙니다. 반 전 총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 전 총장은 국내에서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이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반 전 총장은 귀국길에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 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에게 따라붙은 반 전 총장과 가족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문이 큽니다. 안팎으로 논란을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포토라인에 섰던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 받은 겁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굉장히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을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록 의원은 청문회의에서 뇌물죄를 피해가려다가 위증까지 저질렀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김경록 의원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위증 고발에 뇌물공여 특검 소환은 피박의 광박이다.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미르, 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입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합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 공여죄를 피해가려는 얕은 수를 쓰려다가 역으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 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 유착으로 시장 질서와 법 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이 부회장 외에도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난무하던 위증 청문회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위증으로 일관한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오늘 국조특위 회의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도 내비치며 뇌물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조우성 변호사 역시 포괄적 대가를 노린 제3자 뇌물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조우성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뇌물죄의 경우는 네. 이건 기업하고 돈을 받은 측하고 네. 이거는 서로 금가게 만들기가 어려운 대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대가성을 바라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순간 기업도 처벌받으니까 자기는 절대 대가성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뇌물죄는 이게 소위 그 쌍방 범죄거든요. 예, 예. 받은 사람은 수뢰죄, 준 사람은 증뢰죄. 그렇죠. 그래서 보통 뇌물죄는 보면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대부분 다 처벌. 아,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검사는 준 사람은 좀 적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걸려 있는 경우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삼성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것보다는 강요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이제 돈을 줬다 그러면 예. 공갈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았던 그것과 직무와 연관성. 그렇죠. 직무 연관성을 대단히 보거든요. 그런데 예.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이 점점점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일 날 돈을 주고 12월 3일 날 인허가를 받았다.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소위 포괄적인 대가 관계로 인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결국 이 제3자 뇌물죄는 아마 이번에 처음 이런 죄가 있는지를 아셨을 텐데 예.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기가 받으면 뇌물죄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딴 사람에게 이제 속칭 쿠션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국 그러면 원래 뇌물죄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제 공범. 공범은 신분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협박당했다라고 계속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특검은 자 그러면 그 돈을 준 것과 이 다른 어떤 인허가라든가 예. 이해의 판결 계속 이렇게 들이밀 거예요. 예. 들이밀고 사실 그중에는 어떤 인허가 내지는 그 민원을 처리받은 것과 돈을 준 시점이 근접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뭐 부장이나 차장이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내지는 그런 멘트 몇 가지라도 나오면 예. 또는 막 뭐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인식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저는 특검이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네. 포괄적 대가를 노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네. 대가 없이는 줄 예. 리가 없거든요. 내일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 공동정부론을 또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촛불광장에 수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촛불 시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래서 야심차게 들고 나온 것이 촛불 공동정부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촛불 공동정부라는 거는요. 예. 대한민국 개혁과 탄핵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천만 명 이상이 광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그 야당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정부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이 돼도 예. 소수 정당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음흠. 이런 공동정부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엄중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이렇게 정권 창출 과정에서부터 없앨 수 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면서 제왕적 대통령 또다시 뽑는 것은 문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촛불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예. 분권형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헌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사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뭐 개헌이 필요하다면 임기 중에 개헌할 수도 있는 이런 원동력을 삼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촛불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뭐냐면,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예. 촛불 공동정부론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좀 그냥 레토릭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게 방법이 있겠는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죠. 아, 기가 막힙니까? 뭡니까? 그럼요. 야, 촛불 공동 경선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에 동의하는 예.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예. 정의당, 국민의당 또 심지어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촛불 공동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죠. 사실 뭐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각 지역별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 촛불 광장에다가 수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예. 누구나 자유롭게 예. 공동정부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동안 어린아이까지 가족들이 함께 예. 투표소에 나와가지고 예. 민주주의 산 교육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뽑는 자긍심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뽑힌 대통령 후보라면 예. 당연히 촛불 시민들이 뽑아주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어. 뭐 그야말로 정권 교체 자체 간의 축제도 되고. 축제가 되고. 네. 사실 뭐 제가 지난 2011년 예, 예. 서울시장 선거 나왔었을 때도 그때는 저는 무소속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함께 공동 경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그 18세 이상 예. 그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 지금 광장에 뭐 1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완전한 국민 경선도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선 후보를 뽑게 되는 거죠. 완전 국민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인데 이게 뭐 모바일이냐 아니면 선거인단 등록해서 누가 뭐 어디 가서 하냐 이게 아니라 촛불 광장 전국의 그 촛불 민심이 모였던 그 광장에 투표함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경선하게 하자. 예, 그러면 그 뭐 아마 수백만 명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선을 뽑힌 사람은 반드시 예. 본선에 당선될 겁니다 아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해서 청산의 대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짜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당내에 존재하는 겁니까?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 점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패권 정치도 청산 대상이다. 촛불 민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모든 기득권 패권을 청산하고 예.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죠. 예. 그리고 정치가 가장 먼저 스스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공당인 민주당이 친문당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당내에서도. 네, 그래서는 우리 민주당이 예.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해나갈 그런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뼈를 깎는 그런 혁신과 예. 또 우리의 내부의 잘못된 이런 정치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죠. 야, 김창희! 이병 김창훈! 아우, 요새 시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지호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아이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딸묘전설 후레쉬야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씨 얼마야 그거 내가 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ᄉ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할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 PR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 PR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예,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이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가 임명하진 않았지만 바른정당 반기문 영입위원장을 자처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뭐, 반기문이 거길 뭐 하러 가지? 맞아, 우리 바른정당으로 오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아. 하지만 새누리당은 100%야. 그렇지, 100%지. 응? 아무 정치 기반도 없는데 제3지대? 가능하지도 않을 일을 운운해 봐야, 응? 거짓말장이, 허풍쟁이라는 인상만 남길 뿐이지. 끝까지 들어, 이 새끼야. 새누리당은 100%다. 이 말은 안 갈 확률이 100%란 말이야. 어? 뭐 물론 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 어? 고령인 반기문이니까. 어? 치매가 오면 갈 수도 있겠지. 어? 빤스 차림으로 말이야. 탈치라고. 뭐 반기문이 그렇게 독고다이로 해봐야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응? 지금 반기문이 어떤 상태야? 쫓기는 신세라고? 게다가 한국 검찰이 쫓는 게 아니야. 난 처음에 검찰이 반기문 동생하고 반기문 조카를 기소했다고 해서 아, 한국 검찰 차기 권력에 재빨리 줄 서기로 소문난 이것들이 드디어 야당한테 줄 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그 검찰은 미국 뉴욕 검찰이었어. 허허, 이 씨발. 야, 그러면 한국 대선은 미국 뉴욕 검찰 손에 달렸냐? 아이 뭐, 반기문이 1등이면 그 이야기가 맞지. 근데 1위하고 10% 차이의 2등이거든, 반기문이. 여론조사 결과 보정 안 하면 20%까지 벌어진대, 응? 가만, 이 반기문도 안 되면 플랜 B로 황교안은 어떨까? 지금 기독교인이 900만이 넘는다잖아, 응? 황교안이 전도사니까. 가만있자, 여기에다가 영남 1300만 중 기독교와 안 겹치는 사람까지 따지면 그래도 당선 가능선인 1500만은 나오지 않을까? 이 등신 새끼야, 기독교인이 다 황교안 좋아하는 줄 알아? 어? 야, 사회자, 뭐 니도 기독교인이지? 어? 거의 일요일마다 퇴도 않는 설교하더라. 아, 네.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 목사고시 후보생이고 어디 가서는 전도사 호칭도 듣습니다. 야, 너 황교안 좋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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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갓이 들어가야 합니다. 갓? G.O.D? 하나님? 야, 네가 전도사라서 하나님 찾냐? 아니지. 황교안 좋아하냐에 갓이 들어가야 한다? 야, 그러면 황교안 좆같아 하냐? 이 말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하군! 아, 판기문도 어렵고 황교안도 안 되면 보수 진영에서 누가 하지? 응? 아, 정량, 역사가 나를 부른단 말인가? 허나, 역사가 너 안 불렀대, 어? 좆까지 말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라, 어? 아, 가만히 있자. 내가 오다가 윤상현이가 대선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하, 이게 정말 빵 터지더라고. 아이 씨발, 야, 윤상현이가 대통령 되면 난 사형이냐? 어? 날 죽인다며, 그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자자, 반기문 전 총장이 보수의 구세주가 되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일단 낡았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요. 어? 이걸 바꾸려면 새로운 보수를 자처하는 새로운 당, 어? 바른정당에 들어와야지. 아니지, 반기문이 지금 제3지대 운운하는데 누나 탄핵이 만약 인용돼봐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 어? 그러니 결국 조직이 살아있는 새누리당에 올 수밖에 없다고. 또 와야 하지. 에이그 에이그, 두 분 다 김치국 마시는군요. 제3지대의 맹주는 저 아닙니다. 어, 너 아니라고? 그래, 맞아. 너 아니잖아. 이제는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군. 벌써 철들었나? 그게 아니라, 아니라는 말은 제 성 안 씨를 말하는 겁니다. 제3지대의 맹주는 저 아니라고요.
그래, 너 아니야. 아니, 아니라니까요. 그래, 너 아니라고. 아니라니까요. 아, 오늘 안님이 좀 많이 날카로우십니다. 같은 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기소로 책임지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셨는데 괜히 내려놓으셨어요. 무죄로 1심에서 결론이 났으니까요. 사실 그만두실 때 여섯 번째 철수한다 이런 논란만 만들었잖아요. 예? 소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책임지는 정치인의 새 길, 즉 새 정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반기문 모셔와야 한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고요. 또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바른정당과도 뉴 DJP 연대 차원에서 손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논의에도 안님은 변수가 아니네요. 예, 안님을 거기에 넣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배신의 정치, 분열의 정치, 독선의 정치는 제 손으로 끝장내겠습니다. 어떻게 끝장내시겠습니까? 10만인 서명운동 벌이겠습니다. 아니, 촛불이 모였다면 100만인데 10만 정도로는? 아, 그러면 100만인 서명운동 벌이겠습니다. 그 100만인을 두고 박근혜는 북한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폄하했고요.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친문 패거리다 이러기도 하는데 100만으로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천만인 서명운동 벌이겠습니다. 아니, 그 천만인 서명을 받는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법 재정 촉구를 위한 서명. 그것도 천만 받았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쩌라고, 이 새끼야! 1억 서명 받아올까? 응?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서!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예.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검에 불려갔습니다. 뇌물죄 혐의로 수사받으러 간 건데요. 이재용은 현재 스코어 삼성전자 지분을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정답! 네, 환희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51.6%!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요? 아니, 삼성은 이재용 거 아니야? 아직 이건희 회장한테 지분 못 물려받았나? 야, 51.6%면 뭐하러 국민연금한테 잘 부탁한다 그런 말을 하니?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5%. 청와대 누나 지지율만큼. 네, 틀렸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 앤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 앱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 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참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귀국을 하죠. 이미 예. 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곧 이제 들어오는데 어쨌든 10년간의 업무 유엔 사무총장의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당장 정치권에서 반기문 전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각 당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반기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기를 드는 쪽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반기는 쪽은 일단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물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매달리지 않겠다 뭐 이런 배짱 좋은 발언을 했지만 뭐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 그런 이제 솔직한 속내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드러냈어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10년간 세계 리더로서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반기문은 전 국민의 자랑이자 국가적 자산임을 잊지 말고 엄중한 현실에서 품격과 수준이 다르길 바란다. 이제 9회 이제 메시지를 보냈고요. 예. 그리고 연대 가능성이 가장 큰 이른바 제3지대로 분류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좀 거리를 뒀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오면 좋겠지만 당내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격하게 이제 환영할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밑간보기 차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병병국 바른정당 창당 준비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건지 자기 철학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의혹을 남김없이 해명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 반기문이 아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의 귀국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같은 당의 이용호 의원은 새누리당 근처나 혹은 새누리 위장 정당의 근처에 안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 가지 말고 그러면 남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국민의당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하게 이제 반기를 들었죠. 예, 예, 예. 우상호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 10년의 활동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선 출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는 길이기보다 정쟁에 뛰어들어 이미지 실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충고를 드린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고생하시고 들어오신 것을 격려하지만 민주당과 반대편에 서시겠다면 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사실상에 이제 겁을 줬죠. 만약에 우리 반대편에 선다면 각오해라. 이제 뭐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예. 하여간 참 반기문이 약간 핫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그 미국 검찰이 동생과 또 조카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뒤를 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국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이거 참 난감하게 됐어요. 전혀 없고 또 그 조카가 뭐 그런 문건을 남겼다는 거죠. 그 이거는 우리 가문의 힘을 이용해서 한 거다. 결국은 이제 큰아버지인 김은 전장의 후광을 없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는 사실상 과시를 한 거고 이제 악용을 한 건데 예. 그게 정말로 모르고 호의를 한 건지 이제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반기문 전 총장이 알았던 것도 문제인 것이고 모르고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단순히 좀 이 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민형사 간의 소송이 여러 건이 걸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게 단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안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캔들이 이어지고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요? 내가 괜히 그 대선에 나선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겨레에서 이 사안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요. 어떤 취재 진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언론계에서 돌던데 맞습니까? 뭐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 뭐 정말로 참된 언론이라면 예. 어느 언론사건 예.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그렇게 언론들이 여러 군데가 이제 달라붙으면 예. 또 새로운 팩트가 이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이 조중동 보수 뭐 수구 언론에서 박근혜는 이제 버린 카드라고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과하게 이제 물어뜯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반기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반기문까지 박근혜를 치듯이 쳐버리면 그쪽 표현에 의하면 진보 좌파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기문을 좀 접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고 예. 우리가 조금 어찌 보면 조중동이 몇 달 동안은 정말로 언론 정론 코스프레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논조가 변하고 어떻게 스탠스를 잡는지 시민들이 좀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기문 출마는 유엔 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아 이러면서 직공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도 사실은 알려진 내용이죠. 유엔에서는 예. 그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이후에 모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뭐 정부직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권고 협약처럼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대부터 7대까지,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1대부터 7대까지 모든 사무총장은 유엔의 이 협약을 따랐다. 근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왜 아무도 반 총장에게 얘기를 안 하냐. 반 전 총장도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은 이미 출마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상식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향해서도 이 부분을 왜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하지 않냐. 이런 그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고 계속 이제 반기문을 어떤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어제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했는데요. 뭐냐면 사드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에 있어가지고 야권 대선 주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다시 철회를 할 수 있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안희정 지사는 사드 문제는 정부 간의 기존의 한일 전략 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간에 이미 협상이 되었던 사안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덜컥수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렇다고 지금 중국의 압력이 거세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당장 철회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중요한 결정을 뒤집는 나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현실적 피해를 인정하고 감내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이 사드가 결국 북핵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회복에 힘쓰면서 미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어떤 정권의 안정성, 국가로서의 어떤 신뢰도, 대외 신뢰도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 뭐 비판받을 만한 이제 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좀 다른 후보들과는 좀 차별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그 충청권에서 누가 새로운 희망이냐? 뭐 이걸 놓고도 호사가들은 뭐 반기문이다, 안희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죠. 안희정 지사의 잽이 상당히 좀 매서워 보입니다. 예. 30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있었던 분인가 봐요. 경호부장이 박근혜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아주 직언을 페이스북에 남겼군요.
네, 이분이 왜 열이 받았냐? 뭐 네. 다들 아시겠지만 엊그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일을 많이 봤다. 관저 정치를 했다. 뭐 그런 것과 비교해도 내가 관저에서 머물렀던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고 예.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 동안 청와대 경호원으로 일했던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이제 열폭을 이제 한 거죠. 네. 이분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좀 낯이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이제 모셨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할 때도 그때 이제 뒤에서 수행했던 분이고, 상당히 이제 낯이 익은 분인데,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50화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등청, 퇴청을 안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본관까지 가고 이제 출퇴근을 이제 등청, 퇴청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30년 근무를 했으니까 예. 전두환부터 이제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출퇴근 시간을 그렇게 근태가 불량하고 일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예 퇴근조차 안 하고 뭐 관저에서 퍼져서 뭐 있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제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내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30년 동안 겪은 국내외 어느 국가 원수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 청와대는 아무리 궁해도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경호실에도 당시 그분들을 등청, 퇴청시켜드린 경호관들이 있는데 그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반문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녹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그 이런 문제는 침묵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얼마나 빡쳤으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30년 동안 봐온 대통령, 어찌 보면 이제 독재자도 있고 예.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 정말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들 중에서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소홀히 했던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정말로 그 30년 동안 봉직한 청와대 전 경호원이 정말 빡이 쳐서 이런 이제 글을 공개적으로 이제 쓰신 거죠. 예. 하여간 참. 이런 꼴을 보려고 계속 대통령을 하시는지, 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예. 이분도 자괴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30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예. 그런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자, 목요일에는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아주 뭐 시끄러운 전국 속에서 지금 또 대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드 문제인데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예. 한국 경제가 지금 뭐 망가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예, 예. 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사대주의자들, 특히 그 조선시대 때는 친중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중국을 꽤 무시하고 미국에 굉장히 굽신거리고 있는 양상인데, 아,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교수님? 글쎄, 저는 그 현재 그 이 사드 문제가. 예. 이제 한반도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고. 예. 뭐 언론상에도 잘 나오다시피 지금 뭐 중국이 우리나라 영공에 비행기를 보내지를 않나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예. 뭐 또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비자 문제도 안경 쓴 사람들은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아주 또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예. 이런 일들은 어쨌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자기들의 목줄을 쥘 수 있다 혹은 뭐 자기들에게 침공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친미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도 박사모 사람들 말이죠. 홍조기 들고 막 흔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이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 이렇게 그 홍조기를 흔들어대는 그리고 미국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조선시대 때 친명나라파, 명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 때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명만을 위해서 사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 지금 현재 친미주의자들로 다시 태어났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사드 문제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사건이 얼마나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이 예. 오늘날 이 사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는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도 사건이다 혹은 뭐 모문용 사건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1617년이 되면은요, 그때가 이제 광해 임금이 집권한 지 8년 차 되던 해인데, 예. 그때 이제 만주에서 여진족들이 이제 후금이라고 이제 나라를 만들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가 누르아치인데, 예. 이 누르아치가 이제 압록강변에 있는 작은 건주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 그 부족에서 예. 하나하나 여진족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드디어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있었던 금을 계승해서 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2년 뒤에 노동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중국 대륙 진출을 해야 되겠다. 중원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있었던 요동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동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아니 뭐 이 저 만주족 사람들이 얼마나 당시 전투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명나라는 이미 이제 쇠퇴해가는 나라였고 그런데 그 당시 요동의 중심이 요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요양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요동이다. 요양의 서쪽에 있다 요서다 이렇게 불렀는데 예. 그 중심이 이제 요양이었는데 예. 이 요양의 도독이 모문룡이라고 하는 이제 명나라 장수였던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 자식이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예. 아주 거만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싸가지가 요즘으로 보면 이제 없었던 거죠. 예, 예, 전투 능력도 떨어지고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모문용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굉장히 불리한 현실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 모문용이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평안도 선천 일대로, 그러니까 저 만주 그 앞쪽에 있다가 후군 군대 피해가지고 우리나라 압록강을 건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명나라는 계속해서 조선에다가 파병 요청을 하고 압력을 굉장히 가하게 됐죠. 예. 영화 광해에서 나오듯이 당시 이 광해는 중립 외교를 펼치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후금 세력들이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건 명나라하고 봐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한데 예.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명나라만 높이 받들자? 이거는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광해는 명나라 입장도 들어주고 후금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기 위해서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수를 내세워서 군대 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예. 근데 이 강홍립은 원래 문관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이 아닙니다. 예. 무관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을 왜 했느냐. 예. 이 사람이 바로 중국어, 청나라 언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청나라 애들한테 너희가 슬쩍 항복해라. 그리고 청나라 애들한테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보를 뒤로 빼돌려라. 그래서 강홍립이 전투를 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항복하고 바로 청나라하고 이제 결탁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청나라의 정보를 계속해서 비밀리에 광해한테 보내줍니다. 이러면서 광해는 청나라의 정보도 알고 있고 명나라의 관계도 유지하는 중립 외교를 계속 취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친명 사대주의자들이 바로 광해를 내쫓아버리죠. 예, 왜? 예, 예. 명나라의 은혜를 갚지 않는다.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그 인조반정 세력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모문용을 갖다가 가도라고 하는 섬으로다가 보내게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가도라고 하는 섬이 바로 후금이 진지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큰 섬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후금의 어떤 군사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있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 예. 중국에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갖다 다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후금 군대 바로 앞에다가 모문용이라고 하는 이 명나라 군대가 엄청난 인원이 거기 머물면서 아예 중국 황제는 이 모문용한테 가도 도독부라고 하는 아예 그 명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까지 부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이 예전에 우리하고 중립 외교를 하다가 이제 완전 친명으로 돌아섰는데 너네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가도에 있는 모문용 군대 철수시켜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겠다. 계속해서 조선 정부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도 너네하고 전쟁 이렇게 하기 싫다. 사실은 그 여진족이 우리하고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혈연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게 있어서 예, 예. 여진족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후금도 역시 우리하고 전쟁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명나라 한족들이랑 전쟁을 하는데 배후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인 세력들 인조반정을 통해서 오로지 명나라만이 우리의 은혜를 준 사람들이다. 정말 자신들의 조국은 조선이 아니라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후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명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이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량을 뺏어다가 가도에 있는 명나라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조선에 있는 옷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성들은 지금 막 헐벗고 겨울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강제로 뺏어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뺏어다가 명나라 애들한테 갖다 주면서 명에 대한 충성을 다 했던 거죠. 예.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정묘호란인 거예요. 예, 예, 1623년에 후금이 계속해서 인조반정 이후에 너희들 우리가 그러면 공격하겠다 공격하겠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무려 4년간이나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627년에 후금이 참다 못해서
바로 군대를 동원하게 된 거죠. 예.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었고 정묘호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죽어나갔고 원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다가 정묘호란을 통해서 후금이 형이 되고 그리고 조선이 동생이 되는 기이한 현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요. 그 당시에 친명 세력들도 이 후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권력이 더 중요했거든요. 광해를 내쫓기 위한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예. 광해가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미 세력들이 하는 이유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예.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북한을 물리쳐줬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나라가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미국을 오로지 쫓아가야 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충실하게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 그 인도 반정을 일으켰던 서인 세력들이 바로 조선 백성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광해군을 내쫓아야 됐고 광해군을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임진왜란 때 명의 파병을 해서 조선을 구해주었던 제조지은 다시 조정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해를 내쫓게 된 건데 이들은 아주 강고하게 후금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키고 이미 다 쓰러져가서 망하는 명나라에만 충성을 다했던 거죠. 예.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봐서는 거의 쓰러져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비정상적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 새누리당 혹은 바른정당 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건 보수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거죠, 지금. 예, 예.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정묘호란 이후로 있었던 후금의 공격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삼전도의 굴욕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수많은 또 조선인이 특히 여성들이 끌려가기도 했고 말이죠. 그 이후에 친명 세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친명 세력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잡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겉으로는 어차피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또 행정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는 어렵지만 겉으로는 청에 대해서 인정한다 치지만 끊임없이 뒤에서는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청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즉 청이 갖고 있었던 문화 그리고 어떤 창조적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서 조선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겉으로 총관은 이렇게 연대하거나 아부하는 척하고 뒤로는 개무시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명나라의 은혜를 계승하는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망하고 사라져 있는 그 명나라를 위해서 창덕궁 궁궐 안쪽에 대보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이 우암 송시열 같은 경우는 화양동에다가 만동묘라고 하는 그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고을마다 이 사대부들이 명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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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코미디 같은 나라인 거죠. 아이고 참 이름만 바꿔서 오늘에 대입하면은 뭐 완전 그 사건 그대로네요. 보니까. 똑같습니다. 예. 왜 역사가 이렇게 하나도 다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 그 정묘호란을 통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나라의 국권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 중국이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드를 철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분이 나쁘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사드를 갖다가 이곳에 배치를 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예.
아, 외교에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국익 또 국민의 안위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없이 오로지 그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 외교적 입지만 넓히는데 활용하고 있는 이 나라의 보수, 정말 보수가 필요한 보수입니다, 진짜. 아, 내가 이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 요즘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예, 예, 예. 교수님, 뭐 오늘 아주 너무 내용이 좋았고요. 헤어지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교수님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 정치 컨설턴트라면은 네. 지난번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청산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허용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원순 시장님이 예. 그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깜짝 사실 놀랬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아, 예, 예, 예. 예,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발언한 건 좀 아니었더라고요. 오, 그렇습니까? 예. 예, 정확한 워딩은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예. 이렇게 비판을 했을 때 예.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아하, 예. 그런 욕설의 댓글이 달리는 것들은 청산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예.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지지자의 예, 예. 행위에 그런데 대해서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그 문재인 대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 갈등 관계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말을 이제 삭제를 한 것이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예. 뭐 중간에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예. 박원순 시장 쪽에서 발빠르게 그것이 예. 아니다라고 하는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예, 예, 그런 예.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가 예. 제가 봐선 그 두 분이 최종적으로 예. 마지막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예, 예. 아, 그런데 두 분이 서로 간에 이제 아름다운 언어로 예.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축혀주면서 예. 아, 이분은 이런 걸 잘했고 이분은 더 이런 걸 더 잘하는데 나는 이분보단 요 점을 더 잘할 수 있다. 예,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예. 두 분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감정적 대립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 수구 꼴통 세력들이 조중동을 비롯한 그 많은 세력들이 얼마나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그 발언은 사실과 관계없이 어쨌든 부적절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안 하시고 예. 조금 더 예의 있으면서 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들 예. 그것이 더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 중에 뭐 극렬한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그 무슨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사주시키는 것도 아니라면은 네. 지지자와 후보는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그거는 지금 정확하고 예. 이게 뭐 또 이 역사 이야기긴 한데 예, 예, 예. 조선시대 때 예. 정조 같은 경우가 이제 정조의 지지 세력이 남인이었거든요. 예, 예, 예. 남인이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있는 기호남인하고 예. 경상도 쪽에 있는 영남남인이 있었는데 예, 예, 예. 이 영남남인들이 지금 과격해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원하는 것보다 예. 훨씬 더 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도가 예. 넘어서는 거죠. 예, 예. 뭐 가령 이제 정조가 사도세자 문제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 차분차분히 풀어내려고 했는데 영남 남인들이 말이죠. 1791년에 영남 만인소라고 해서 만 명 이상이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 세력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막 상소를 올려버리죠. 예. 엄청난 정쟁이 생깁니다. 예. 오히려 정조가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영남 남인들 때문에 아주 정조가 막 머리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예. 아,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자들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랑, 열정이 크, 공감을 하는데 예. 오히려 그것이 예.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정조 때 영남남인이 정조의 지지세력이었는데 예. 역으로 정조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 결과를 주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사랑하는 지지하는 분들 예. 그분들이 오히려 좀 차분하게 예. 문 대표를 좀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또 정권교체를 통해서 예. 새로운 통일시대를 여는 예.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본인의 댓글 하나가 예.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이미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목요일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눈이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중국 사상서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이래저래 우리의 관심사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반환점이랄까? 변곡점이 된 게 1840년 이후 진행된 아편전쟁입니다. 예, 예.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죠. 그리고 중국은 일대 격동에 휘말립니다.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해서 중국 전체가 통일되고 예. 대만하고 분리되기까지 아주 힘겨운 역사의 과정을 겪는데요. 그중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상가 중에 강유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강유웨이. 예,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강여웨이 이렇게 발음하고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강유위입니다. 예. 이 강유위가 쓴 그 사상서 중에 대동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대동이란 말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계. 예.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단결할 때. 네, 대동단결할 때 대동이기도 하고 옛날에 대학에서 축제할 때 대동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예예. 예, 예. 그때 대동입니다. 차별이 예.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세상을 꿈꾼 하나의 청사진이랄까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대작입니다. 예. 상당히 그 볼륨도 있고 그런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읽기에 참 좋은 책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런 거죠. 그 지금 청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상에는 중국이 어떤 사회가 돼야 할지에 대한 그런 철학을 담은 책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 당시 뭐 전쟁이 잘 이어지고요. 특히 또 청나라 말기에 정치 상황이 엉망진창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세계가 다 중국을 노리고 물어뜯으려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공경을 통과해서 어떤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책이 뭐 종종 있죠. 예. 저에게는 이 책이 그랬습니다. 아. 제 대동서가 아시아를 보는 중국을 보는 하나의 시선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책을 고른 이유는 뭐 이거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인간의 한 일생을 어떻게 국가가 감당할 것인가, 보존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귀하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갑을 병정 무기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 기부 그러니까 한 5장쯤 되겠네요. 5장에 가족 관계가 없는 천민으로 이런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천민이란 하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뭐 가족의 문제나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똑같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도 기피하고 또 출산도 어려워하고 이른바 M4세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애도 두려워하고 이런데 이런 세계를 강유가 봤다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 챕터 5부를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여기 보면은 예, 예. 총론부터 쭉 양론을 거쳐서 고정원이랑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인생의 한 사이클을 전적으로 복지가 다 완비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일생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절을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어나면 인본원이라는 곳에서는 이 원이라는 게 쭉 있는데요. 인본원은 이른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산후조리실 뭐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국가에서 모든 설비를 다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해서 아이를 잘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경원에서는 유치원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학원, 초등학교, 중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여기까지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휼빈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진원은 의료복지를 아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예. 양로원은 말 그대로 노년에 이르러서 삶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고정원은 삶을 마칠 때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밝혀놓은 일생의 삶의 사이클을 복지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를 밝혀놓은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굳이 대동서를 여러분이 권하는 이유는 뭐 그것도 자기 머리로 자기 손으로 한 게 아니고 뭐 최아무개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국정 기조라는 걸 보면은 경제 부흥 그리고 국민 행복 예. 문화 융성 말도 안 되는 아주 뜬구름 잡는 그 구호를 세우나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인 꼼꼼한 계획은 있었겠죠. 어디서 어떻게 이 세금을 도둑질할지 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설계를 했겠지만은 국가가 또 정부가 대리인이 돼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할지 이런 데 대한 계획들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좋은 말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이나 창조나 융성이나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할 말들을 엉망진창으로 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바로 철학의 부재와 가치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제발 그 이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무슨 고위관리직에서 이 행정을 맡아본 사람들에게 꼭 권하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책들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예, 예. 이 역사의 중요한 줄기를 잡아왔던 사상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신흉처럼 무슨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읽지 말고요. 그 힘 흉내내지 말고 예, 예. 정말 이런 역사의 위기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섰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거의 뭐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복지와 인간의 삶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시면서 그게 또 대동세계로 나아가는 천민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뭐 국가 간의 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에서의 서로 의존하는 사기업과 공영기업에서 공공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국토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법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정말 해안이 번득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그 유토피아에 대한 제안들이 요즘 촛불혁명 국면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재탕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재탕하는 이유가 그 길이 바르고 옳은 길인데 전혀 그 실현되지 못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재탕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아 이게 사실 대동서에서 제시한 세상은 오늘날에도 뭐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한 그런 이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뭐 이런 유토피아 사상이 그렇듯이 환상이나 뭐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세계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노력들이 그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예.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게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세계를 보면은 예. 유토피아 사상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그런 삶들을 획득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사실 오바마의 아주 멋진 퇴임 연설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때야말로 비로소 더 나은 세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유토피아도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대동서에서 얻은 하나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어떻게 요구하고 압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순전히 우리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의 문제에서 불평불만으로 끝내거나 또는 뭐 내가 못났지, 하는 푸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봐라 인간들의 삶이나 국가 교육의 문제에서 행복 추구권의 하나 아닙니까? 교육의 권리라는 게 예.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를 이런 책에 근거해서 밀고 나가면 요구하고 압박해 나가면은 많은 부분들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 얘기하는데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학자금 대출받고 힘겨워하는 것보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요구와 압박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죠. 예. 사실 이런 건 조금만 국리를 하면은 도둑질 당하는 세금들 터튼 데 쓰는 돈들을 조금만 돌리면은 이 자원만 조금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당장 시행하라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구호를 외치면은 체증이 돼서 이게 또 본인도 어디 취업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학생들 많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없앨 때 비로소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예. 그런 그 권리 요구를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정말 우리의 삶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 광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국민의 7대 요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손팻말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촛불혁명 시민들도, 촛불시민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혁명 과정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청춘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20대들이 계시고 또 그 20대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걱정이 되는 우리 청춘들에게 제가 뭐 자격은 없지만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나댔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이 요구 저 요구 하면서 매스컴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네. 일단 안 망했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누구 보기에는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네. 우리 청춘들이 유토피아는 온다. 내가 행동하면, 내가 실천하면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 있게 좀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교육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른바 부러워한 나라에서는 거의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여성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그 진보적인 견해들을 펼쳐요. 예를 들면 네. 여성의 억압은 나라를 지키고 종족을 전하는데 유해함으로 금법을 변혁하여 남자와 평등하게 대우해야 공리에도 맞고 인종에게 유익하다. 야. 이런 선을 딱 해요. 예. 이 당시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근데 역사적 거리를 두고 보면은 미래를 향한 거리와 과거를 향한 거리 양쪽을 확보한 그 시선으로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 문제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예. 일정 정도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해안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미래로 투사할 때 예. 이 미래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걸 상상하는데 많은 하나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선태 교수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 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두 개, 세 개. 남았으니까 그냥 쪼리 사라.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들께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비열과 패턴 보내드립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비열과 패턴은 국내 최초 수학 컬러링북인데요.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인 세드릭 빌라니 그리고 사이언스지가 추천한 책입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비열과 패턴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했고 이달의 도서로도 꼽혔습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비열과 패턴 방학을 맞은 자녀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사인과 다면체와 비열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도서와 함께 안경과 선글라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선물로 펜션 이용권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뭄 빌리지 이용권인데요. 대지 2,000평과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 머뭄 빌리지입니다.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뭄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는지 맞춰달라라고 했었죠. 후지모리는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와 부패 스캔들로 10년 독재를 하다가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났는데요. 정답은 페루였습니다. 마야 비님,
1987년 6월 항쟁의 과실을 빼앗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성공적인 촛불혁명을 위해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BMI 18.12님, 지난해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인간 소녀상으로 분해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곳을 지켰고 함께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 마음들로 소녀상을 지켜낼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귀국하신 UN 전 사무총장 반반 장원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 종이를 보니까 기름종이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금의 환영한 반반 장어입니다. 그런데 세계 대통령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자세가 매우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그에 걸맞는 의전을 하는 것이 글로벌 감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매한 공항 관계자 놈들은 귀빈실 이용 안 된다, 기자회견할 때 연단 설치 못 해준다, 이렇게 뻗대고 의전을 회피한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대통령 되면 민영화 할 거니까 각오해 이 새끼들아. 응? 어때? 공항 장애가 오지? 이 쓰레기들. 네, 이런 격한 표현도 회피하지 않으시는군요. 계속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23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언론에서 떠들더니 미국 수사당국도 저와 제 일가족이 거액의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제가 고국에서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대선 후보급으로 급부상한 반반 장원님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3만 달러, 네, 23만 달러어치 떡을 사는 것입니다. 박연차가 떡값으로 줬다고 하니까 정말 떡 사는데 쓰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방앗간에 3만 원이 안 넘게 떡을 맞추는 거지요. 그리고 배달받고 먹는 겁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이러면 그 23만 달러가 어찌 뇌물일 수 있겠습니까? 네? 23만 달러어치 떡은 죽을 때까지도 못 먹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반 장원님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된 합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반 장원님은 이로써 친일파로 몰렸습니다. 반일 정서가 온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친일 프레임, 네, 독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속히 탈피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을 침공하겠다, 일본을 공습하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 됐다는 내 말은 반어법이다, 내가 반씨 아니냐, 그래서 반어법을 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요? 설치류 조류에 이어서 이제는 어류까지 대통령으로 모셔야 하나? 어? 신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이, 아니 어류가, 어?
어디서 대통령을 한다고 설치나? 벌써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당신은 대통령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어 인간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겠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대통령이란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반반 장어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송대관이 부른 해뜰래.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